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국내의 반도체 관련해서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반도체 선단 공정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를 적극 육성한다고 나서면서 여기에 근간이 될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의 시장이 다시 한번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세계 최대인 300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지금 이번 주에 발표를 했고요. 경기도 용인시 1원에 2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기를 구축해서 여기에 이제 국내외 소부장, 팹리스 기업, 연구소 등 150개를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를 위해서 설계나 제조 등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기존의 D램에 국한되어 있던 국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금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까지 확대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보자 라는 민간과 관의 전략이 함께 포함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3나노급 판단 미세 공정까지도 육성을 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에게 한번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반도체 업종 주목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반도체 선단 공정 관련해서는 SNS텍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NS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EUV 공정 관련해서 펠리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흔히 글로벌리 슈퍼글이라고 알고 있는 ASML 장비를 대당 2천억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구매를 줄 서서 구매를 해서 가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EUV 노광 공정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노광 공정 장비를 가동할 때에는 EUV 펠리클이라는 패티클을 제거할 수 있는 방어하는 펠리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존에는 일본의 호야 그룹에서 만들고 있던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던 SNS텍을 알아보고 600억 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부였던 반도체 블랭크 사업부에서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역할을 하면서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준비 중인 신사업 EUV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투과율이 91% 이상으로 개선이 되면서 퀄테스트가 통과가 되고 양산을 대기 중인 상태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작년부터 증설을 하면서 생산량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매출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만 본다면 타 반도체 기업 대비 밸류에이션이 높게 멀티플을 받고 있지만, 그만큼 멀티플을 높게 받을 만큼 부가가치가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하반기 때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 더욱더 높은 멀티플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선단 공정 업체 중에서 SNS텍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